그렇지, 아는 형님은 꼭 챙겨볼 수밖에 없지. 왜냐, 뿌리가 중요하거든. 아, 네, 자존감과 자존심에 헷갈리지 않는 래퍼가 됐습니다. 아, 진짜. 그건 바로 대충이라는 걸래요. 대충이라는 걸래요. 주변 어린 친구들이 동방신기를 잘 몰랐어. 10대 친구들.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아영을 나가게 되면서 열정 만수르라는 캐릭터가 좀 부활이 되고 어린 친구들이 많이 알아보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탄생의 시작이 아는 형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 또 내가 가끔 쉴 때마다 여기서 나를 거론을 해줘. 약간 고정 출연까지 아닌데 약간 곁다리 출연으로 계속 내가 등장을 한단 말이야. 다 챙겨봤구나. 그치, 아는 형님은 꼭 챙겨볼 수밖에 없지. 왜냐, 뿌리가 중요하거든. 유도의 첫 번째 명언, 뿌리가 중요하다. 벌써 기대된다. 어찌됐든 내 뿌리는 누구다? 강호동부터 시작이거든. 와. 열라 열정 라이벌. 열라 열정 라이벌. 디니는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도 윤호한테 뭐 영향을 받고 뭐 그런 있을까? 나는 디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뭐냐면 자존감과 자존심에 헷갈리지 않는 래퍼가 됐습니다. 아, 윤호. 두 번째 명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헷갈리지 말자. 뿌리서부터 지금 자존감. 둘 비슷한 거 아이가? 아, 왜냐면 아니지. 자존심은 남을 의식을 많이 해. 열등감이지. 그 분이. 근데 자존감은 자기 자체를 체크한단 말이야. 남을 의식하지 않아. 의식하지 않아. 내가 있는 걸로 내 길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전달력이 확실하다는 거지. 정상과 존심 막 뿌리 자체가 다르다는 거네. 다르지. 그 정상님 물어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영이 창민이하고 호준이하고 띵띵이 수행을 못 하는데 물에 빠진 뻗어. 내가 죽을게. 난 네가 이뤘어. 난 유언으로 남길 거다. 유노유노의 절친 띵띵 여기서 눈 감다. 공돌의 세 명이 1도 수행을 못 해. 근데 유노 체력이 한 사람밖에 못 구해. 아, 아니야, 그치. 나는 그러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일단 그 세 사람 다 해. 일단 정신력으로 해봐. 인간에서 제일 안 좋은 몸의 해로운 해충은 뭐다? 대충. 그렇지,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 구해내야지. 근데 그러네. 너무 멀리 있는 거야. 아, 그건 다 변명이야. 일단 해봐요. 1대 0! 일단 해봐야지. 해보고 안 되면 그래, 맞는 거지. 만약에 잘못했네. 움직여봐야지. 그리고, 그리고 내가 빠져서 윤호 형이 구하러 오는 건 내 죄야. 그냥 내가 빠지면 안 됐던 거야. 형은 그러면! 딘딘아, 딘딘아. 여기 카메라 무슨... 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야, 막걸리가 뭐 얼마나 도대체. 세상에 다 그 어떤 그래, 선물보다 그럼. 진심 어린 한마디가 중요하다. 아버지를 어떻게. 맞아. 그래서 아빠가 윤호 형 되게 그거 해. 안 좋아해? 질투해. 에이, 그래서 에이, TV에 윤호 형 나오면은. 아빠 이제 질투까지. 야, 쟤냐? 그러면 내가 이제 윤호 형 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신분인데. 야, 윤호가 다 한다, 야. 우리 딘딘 앞으로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장로님이신데. 아. 야, 진짜 딘디나 너는. 별명 갑니다. 우리 윤호가 별명이 맞네. 열정 만수로, 열정 재벌, 열정 유전. 유전도 있어? 열정이 그만큼 많다.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게 내 생각이야. 패션. 그거 알아?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몸에 사는 정말? 충에서 제일 안 좋은 해충이 뭔지 알아? 기생충. 기생충. 또? 다른 충일 것 같아. 제일 몸에 안 좋은. 몸에 안 좋은 충. 모르겠네. 식충? 성충. 성충 아니야. 자충. 아이고, 자충? 아니야. 몸에 제일 안 좋은 충. 몸에 제일 안 좋은 충. 충. 여러분도 아시죠? 그건 바로 대충이라는 걸래요. 대충이라는 걸래요. 대충에선 안 돼. 창민이가 너무 못 웃겨. 아니, 나는 반대로 윤호 형 매사에 항상 열심히 살고 그래서 그걸 보고 굳이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니까 조금 나는 그래서 조금 약간 대충 하는데 이제 그 둘이 있기 때문에 절충안이 되는 거지 항상. 절충! 라임! 뭐든지 좀 절충할 수 있는. 대충 절충. 절충. 라임이 딱 맞네. 아니 그 인상 깊은 얘기는 하나 있어. 내가 뒤늦게 들어왔지만 그 호동이 형이 절대 출연자들한테 시청률 부담을 주지 마라. 맞아. 그 얘기 한 적 있어. 그 얘기를 우리 근데... 마지막 기자회견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왜 우리가 시청률에 연기자들은 좌지우지하지 말자. 그거는 제작진이 책임져야 될 거고. 이게 낙마하지 않는 자는 걷는 자의 고통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둘이 그냥... 둘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어? 몇 번의 낙마를 해봤기 때문에 동생들이 그런 고통을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장 완전 오동판이야, 오동판. 그 말을 왜 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또 있어. 그걸 받고
삶은 돼지고기는 더 이상 뜨거운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돼지고기야. 돼지고기는 아니, 이미 삶... 이미 뜨거운 물에 한번 삶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뜨거운... 삶은 게 어떻게 알아요? 뜨거운 물에... 삶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돼지고기가. 걔가. 좋은 경험이야, 이거는. 이미 죽었는데 뭐. 어, 엄청난 좋았어. 아, 근데 여러분! 야, 여러분! 자신 없으면 하지 마. 비를 이깁시다! 뭐... 정답! 진짜? 아, 이거야?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면서도 진짜 이런 말 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비가 엄청 내리는데 윤호 형이 막 이제 다른 SM타운이면 후배들이 형도 있고 우리도 다 있지. 선배님, 후배님들 다 있잖아. 다 보고 있으니까 멋있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비에 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또 그거를 민호가 보고 감독만해서 앉아요, 앉아. 앉아, 앉아, 난 앉아. 아, 민호 보고 싶다. 나중에 그거 스페셜 한번 하자. 민호, 최시원, 윤호 해가지고. 어, 세 명 한번 하자. SM 열정 상대장. 이게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가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다 조심성이 생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관객분들도 약간 좀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보이니까 멋있게 임팩트 있게 등장을 해야 되니까. 아, 무슨 말을 할까? 항상 난 뒤돌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오리지널 버전. 일단 이때가 아예 보니까 아 이건 아닌데 생각하다가 비가 어머 어떡하지? 비 너무 많이 온다. 어떡해. 비 너무 많이 온다. 어떡해. 비에 지지 맙시다! 비에 지지 맙시다! 나이 LA 공연 중에 내가 뒤돌기를 하다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었어. 근데 그때 내가 이 한마디를 외쳤는데 야 이거 너무 뻔한데. 그래서 모든 스텝이랑 그다음에 관객분들이 웃었거든. 이게 과연 무슨 말이야? 오케이! 안 오케이! 아임 멀쩡해! 아 놀래가지고 다른 언어가 나왔나 거의 비슷해 그거. I am strong! 그러니까. I am strong! 어. I'm, I'm 거의, strong!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 거의 I'm Power Man. 알았어. 그거를 되게 I'm Strong. I'm 강해. 정답. I'm Strong. I'm Strong. I'm Strong. I'm Strong. I'm Strong. 영철이 정답. 뭔데? 뭔데? I'm Strong. 그러니까 I'm Strong이라고 했고 나는 그때 당시에 머리를 박았단 말이야. 근데 관객분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이 분위기를 걱정을 시키면 안 되잖아. 그 분위기 지면 안 되지. 지면 안 돼. 분위기를 제압해야 돼. 제압해야지. 씹어먹어야 돼. 내가 밀고 가야지 관객분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I'm strong인데 빨리게 한 거야. 근데 그거를 빨리 모르고 나도 모르게 흥분하 보니까 I'm strong 이렇게 I'm 해가지고 스태프들이랑 팬 여러분들 사이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때부터 유노 암스트롱이라고 생각해. 나는 항상 저번에도 그 바지가 한번 찢어진 적이 있잖아 내가. 그랑 다 일맥상통한 거야. 내가 그 순간에는 내가 창피하면 관객들도 창피할 거고 나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이 분위기를 내가 끌고 가는 게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노가 막 생일 축하해 하면서 막 이랬을 때 창민이는 창피했잖아. 아, 난 좋아하는 줄 알았지. 우리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 기분이 크게 의미 안 둬. 그래,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걸 발사를 하는 거야. 그럼. 나도 사랑해. 그럼 무대에 올라가면 스스로 상관없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내가 안 하면 마음에 병이 생길 것 같은데? 쏟아내야지. 맞아. 지시 내리는 걸 따를 뿐이야.